우리 함께 한국은 난 예수님이 좋아요. 예! 다윗의 친절. 5월을 맞이하여 어린이 모의 법정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사건에서 이누리 양의 변호를 맡게 된 사뭉치입니다. 먼저 지난 2014년 5월 2일에 있었던 일로 이누리 양과 오예은 양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2014년 5월 2일에 있었던 일을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미술 시간. 그림 그리다 잘못 그릴 수 있으니까 두꺼운 종이를 두 장 준비하고. 어쩌지? 깜빡하고 두꺼운 종이를 안 사가지고 왔네. 어떡해. 어? 누리는 두 장 있네? 나한테 빌려줄까? 누리야. 누리야. 왜? 저기 내가 깜빡 잊고 두꺼운 종이를 안 사왔는데 좀 빌려줘라. 그리고 지난번 일은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좀 빌려주라. 어? 제발. 아 참. 야, 너 왜 갑자기 울어? 빌려주기 싫으면 그냥 싫다고 해. 여러분, 잘 보셨나요? 이누리 양은 친구가 두꺼운 종이를 빌려 달라는데 왜 울었을까요? 제가 아는 이누리 양은 친구에게 물건을 빌려주지 않는 욕심 많은 친구가 아닙니다. 누리 양? 네. 왜 울었나요? 사실은 지난번에 예은이가 저에게 했던 일이 생각나 속상했어요. 그래서 빌려주려는데 그때 일이 자꾸 생각이 나서 그만 울고 말았어요. 속상한 일이라면 정확하게 어떤 일인지 말해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근데 오늘따라 애들이 왜 이렇게 없지? 이 시간이면 다들 이곳으로 모일 시간인데. 누리야. 아, 두달아. 아, 마침 잘 왔어. 나랑 공원에 인라인 스케이트 타러 갈래? 넌 안 가? 어딜? 오늘 예은이 생일인데 초대 안 받았어? 예은이 생일이라고? 봐. 여기 초대장도 줬어. 언제? 어제. 그래? 알았어. 그럼 가봐. 그럼 다른 애들이랑 놀지 뭐. 그럼 다음에 보자. 왜 난 안 불렀지? 하이 프렌드. 안녕. 너희들 어디 가? 지금 우린 버스데이 파티 가는데. 예은이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거든. 근데 넌 초대 안 받았어? 내가 일이 있어서. 그래? 에이, 같이 가면 좋을 텐데. 그럼 나중에 보자. 예, see you later. 어떻게 나만 생일 파티 초대를 안 해? 난 내 생일 때 초대했었는데. 예은이 나쁘다. 친구들은 모두 초대를 받았는데 자신만 초대받지 못했을 때 그 마음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가 아무렇지도 않게 준비물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저는
이번 사건에서 오예은 양의 변호를 맡게 된 샬드 최입니다. 오예은 양? 네. 왜 이누리 양만 생일 파티에 초대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지난번 요리 실습 때 일이에요. 와, 누리 너 정말 멋진 걸 만들려나 보구나. 아니야, 그냥 사다 보니 너무 많이 샀어. 어, 누리야, 뭐 만들 거야? 비밀? 아무튼 기대한다. 알았어. 우와, 예은아, 네 쿠키 진짜 맛있게 생겼다. 야, 이거 사진 찍어도 돼? 그럼, 되고 말고. 우와, 진짜 맛있게 생겼다. 투덜아, 그거 먹어도 돼. 진짜? 우와, 맛도 끝내주는데. 요리사가 만든 것 같아. 허우, 야, 대단한데? 왜 그래? 애들한테도 알려줘야지. 줄더라. 누리야, 내가 만든 쿠키가 그렇게 예뻐? 치, 어머, 쟤 왜 저래? 그렇습니다. 이 누리 양은 친구 오예은 양의 쿠키를 보고 세미난 겁니다. 그래서 잘했다 정도의 말도 꺼내지 못한 겁니다. 예은 양 입장에서는 그런 누리가 좋게 보일 리 없습니다. 그래서 생일 파티에 초대할 수 없었던 거고요. 그런 이유라면 오예은 양은 두꺼운 종이를 빌려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예은 양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화해를 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꼭 그런 상황에서 화해를 해야 합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누리 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친절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그래야 하나요? 자, 모두 조용히 하십시오. 오예은 양의 입장에서, 이누리 양의 입장에서 모두 들어보았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블레셋과 모든 적들로부터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삼읍시다. 옳소! 옳소! 내 생각대로 되어가고 있어. 마지막 베냐민 지파까지 모두 동의를 얻어내면 다윗은 내가 세운 왕이 된 거야. 드디어 열두 지파 장로들의 동의를 모두 얻었어. 이제 다윗은 내 손바닥 안에 있다.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는 꼭두각시 왕이 되는 거야. 아브넬이 곧 도착한다고 합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령만 내리십시오. 간단히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아브넬이 도착하거든 마음을 다해 정성껏 잔치를 베풀어라. 아,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살려보낸다면 그 나중에 큰 일 벌어질 겁니다. 모두들 내 말대로 하거라. 알아서 모시는구만. 그래야지. 왕이시여, 이제 온 이스라엘 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잘 먹고 조심히 돌아가시게. 큰 사람이긴 큰 사람이네. 내가 자신을 조종할 거란 걸 알면서도 이런 잔치를 베풀다니. 예은아, 미안해.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그때 기분 나빴다고 생일 파티에 너만 빼고 초대 안 한 거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그래도 다위처럼 친절하게 준비물을 빌려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내가 더 잘못이지 뭐. 그럼 우리 다시 화해하는 거지? 그럼 당연하지. 난 이제부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다윗처럼 끝까지 친절하게 대할 거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니까. 응, 나도. 그럼 우리 그런 의미로 떡볶이 먹으러 갈까? 좋지. 가자. 우리 함께